예, 오늘은 언제 눈길 사주 파트 2 21번째입니다. 해외에 나가야 할 사주, 해외에 나가야 할 사주. 관심이 참 많죠. 관심이 참 많죠. 해외에 나가야 할 사주. 요 부분도 제가 말씀을 참 많이 드렸던 부분이고,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인데, 이 해외에 나가야 할 사주라고 말을 많이 해요. 어디서 사주를 보면 말을 많이 하는데, 이런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어떤 의심을 해보셔야 되냐면, 과연 그 사람은 어떤 이유로, 어떤 이론으로, 어떤 근거로, 그 특정 사주가 해외에 나가야 된다고 말하는지, 그러니까 그 이유를 알고 들어야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한번 물어보세요. 어디서 사주를 봤는데 해외에 나가야 된다면,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실제로 그러니까 사주 명리학 하시는 분들이 해외를 관찰할 기회가 한국의 사주 명리학자는 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없었기 때문에. 왜잘 없었냐면, 요즘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가고는 있지만, 해외여행이 아주 자유롭고, 그죠? 아주 많이 나가는 거죠. 저도 보면 거의, 어떨 때는 1년에 거의 한반 정도를 한국에 안 있어요. 계속 출장 다니고, 다닌다고. 아예 외국에서 살 때도 있었고요. 그죠? 어쩔 때는 일본에 출장 가서, 하루 출장 가면 하루 일하고, 그 다음날 오고, 그러니까 2박 3일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출장도 다니고 하는데, 저보다 훨씬 더 많이 다니는 분들이 있고요. 아예 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아예 외국에서 계속 상주하면서 몇 달에 한 번씩 들어오는 그런 사람도 많고요. 또, 제가 컨설팅 해드리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죠? 그런데, 재밌는 건, 실제로 그렇게 다니기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국이, 그러니까 88 올림픽 이후부터, 국민들한테, 일반 국민들이 여행 자유화가 생겼어요. 그전에는 외국 나간 데 가야 일부 유학, 아주 일부의 유학, 일제시대나 이럴 때뭐 도망가거나, 아니면 일본 정도 가거나, 그죠? 그 다음에 아니면 징용되는 거, 아니면 전쟁,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이 나갔던 게 독일의 광부와 간호사 파병, 그죠? 파견. 그 다음에, 사우디나, 이런 쪽에, 뭡니까? 건설 노동. 그죠? 아니면 배 타는 거. 이런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데 한번 보시면, 생각해 보시면, 전쟁, 그 다음에, 건설 현장, 그 다음에 배 타는 거. 이런 거는 사실은 사주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러면 사주를 못 본다는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내 운이 아니고, 거기 가는 건내 운일 수 있지만, 거기서 일어나는 사건 자체는 내 운이 아니고, 내 운을 벗어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전쟁 때에서 살아남는 사람도 있겠지만, 전쟁이 되면 아무리 사주 좋은 사람도 폭탄 맞으면 죽겠죠?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 형태로 지배적인 운 자체가, 지배적인 운이 아니, 이건 운도 아니에요. 지배적인 현상이나 사건 자체가 내가 지배하지 못하는 그런 쪽. 그러니까 그게 아주 중병에 걸리거나, 내가 종교에 기여해버리거나, 아니면 내가 교도소 들어가 버리거나, 내가 전쟁에 나가거나, 이런 형태에서는 또 대형 건설 현장에 가버리거나, 그것도 해외에 있는 건설 현장, 몇 년씩 묶여 있어야 되는 그런 현장에 가거나 하면, 제대로 사주 관찰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사주 관찰이 안 되는 거 말고, 실제로 거기 가서 정착해서 직업 공부를 하고 직업을 가지고 살고 하는 그런 분들의 사주 관찰 자체가 돼 있는 분들이 잘 없을 거라고요. 그런 이론이 정립된 게잘 없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특정 사주가 이 사주는 해외 나가야 된다고 하면 그렇게 말하는 분들한테 근거가 뭐냐? 어떤 이론에 의해서 그래야 되느냐 한번 물어봐야 돼.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근거 없이 그냥 해외 나가야 된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서 드릴 말씀이고, 또 해외 방향이라는 것도, 해외 방향이라는 것도 한국에서 어디로 가야 되냐를 대부분 그런 이론에서는 그냥 신살을 이용해서 말을 해요. 신살의 동서남북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과연 맞느냐? 거기에 대한 검증도 한번 받아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는
그러니까 제가 사주 강의나 이런 거에서 해외 관한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이거는 사실은 뭘로 봐야 된다? 음양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음양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글의 내용은 사실은 그 부분이 녹아있는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상하게 운이 없다고 여겨지는 사람이 있다. 이때 여겨진다는 말의 뜻은 본인뿐만 아니라 남들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보니까 쟤 참 안 풀린 것 같다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런 걸 본인이 직접 느끼기도 하고 또 듣기도 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의 능력을 떠나서 정말 운이 없는 사람이다. 그죠? 주변 사람도 네 운 없다. 나도 내 운 없다 느껴지면 실제 인상적으로는 뭐다? 그냥 운 없는 거죠. 그 사람은. 어디에서 자주 봤는데 나는 정말 운 좋대.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누가 봐도 넌 참 운이 안 좋은 것 같아. 내가 생각해도 나 참 운이 안 좋은 것 같으면 그럼 운 없는 거죠.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사주로 확인할 필요도 없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그렇죠? 필자의 컨설팅, 필자에게 컨설팅을 의뢰하는 사람 중에서 그런 사람이 꽤 있다. 필자가 그런 사람이라고 말하는 건 사주를 봤을 때 그렇게 확인된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도 아주 운이 없는데 사주를 보니까 운이 없는 거예요. 아 정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필자는 생년월일신으로 사주팔자를 펼쳐놓으면 어디서 태어났는지 지금 사는 곳은 어딘지 꼭 묻는다. 그게 필자 사주보기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사주보기의 시작은 생년월일시와 사실은 태어난 지역입니다. 태어난 지역. 태어난 지역을 제대로 알아야지 사주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사람이 사는 지역과 태어난 지역에 따라서 사주가 해석이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음양적으로 달라지는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시려면 사주 강의를 보시면 됩니다. 사주 강의 내용에 이런 부분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고 댓글 답변을 통해서도 이 부분을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보시면 됩니다. 그게 필자 사주보기의 시작이다. 물론 태어난 지역이나 사는 곳에 상관없이 잘 살 사주 구성이나 직업 선택을 잘해 직업적으로 지역을 커버하는 사람들은 예외이긴 하지만 그런 분들에겐 중요한 부분임에 틀립니다. 그런 분들에게 그러니까 사주가 아무리 좋고 그 다음에 뭐 직업도 잘 잡았고 뭐 사주가 나쁜데 직업을 잘 잡았고 어쨌든 다른 거 다 떠나서 사는 지역과 태어난 지역을 정확히 알아야지 제대로 된 사주 해석이 가능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요즘 TV 채널을 돌리다 보면 이 홈쇼핑에서 여행 상품 많이 팔죠. 그 코로나 직전만 해도 엄청 많이 파는데 그 얘기고요. 외국에 나가야 할 분들이 사주 컨설팅할 때 여행이라도 한번 나가보라고 꼭 권해드린다. 그러니까 실제로 한국에서 정말 운 없다고 막 그러는 분들 중에서 해외여행을 안 해본 분들이 계세요. 한 번도 안 나간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삶이 팍팍하거나 정신이 없어서 나갈 생각도 못한 거죠. 그런 분들은.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자기한테 맞는 지역으로 맞는 방향으로 한번 나가보라고 말씀을 드린다는 거죠. 한국에서 그렇게 갑갑하고 풀리지 않는 인생이 단순히 보름 정도의 여행만으로도 제가 테스트 해보니까요. 10일이라도 괜찮아요. 10일. 어떤 분은 일주일만 갔다 와도 느끼고 그걸 나한테 맞는 지역을 느끼고 온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여행으로도 변화의 힌트를 얻을 수 있다는 건 필자가 지구의 대응량을 고려해서 20년을 실제 사례를 통해 관찰한 결과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 같은 경우는 저는 그 학번으로 대학 학번으로 91학번이에요. 91학번이고 그때 해외여행 갈 수 있었죠. 그러니까 제가 그때 바로 나가지는 않았지만 그 이후에 저도 많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이 나가고 그 다음에 나가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관찰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일을 하다 보면 비즈니스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데 비즈니스적으로 관찰한다는 게 얼마나 이게 쉽게 관찰할 수 있냐면 그 사람이 제대로 정착, 그러니까 직업적으로나 하는 일적으로 제대로 정착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또 가서 뭐 같이 출장을 가거나 출장 간 사람을 만나거나 그쪽에 가는 사람을 만나는 뭐냐면 이게 속 얘기가 나오죠. 사주를 안 넣어도 그렇습니다. 사주를 안 넣어도. 그 사람하고 사주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삶 얘기를 하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한국에서 정말 힘들게 살았는데 여기 오니까 너무 편하다. 그거죠. 밥맛도 좋고 잠도 잘 오고. 그렇죠? 두 가지죠.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제가 사람의 욕구라는 건 두 가지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먹는 것과 싸는 거. 그죠? 먹는 거, 싸는 거, 양.
음량 요구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 말고 한 가지가 더 있죠. 욕구가 아니고 해야 하는 거, 잠자는 거죠.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게 편하고 잠자는 게 편하다면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다? 나한테 맞는 지역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 나온다? 사주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주를 보면 알 수 있는 걸 실제 사례를 통해서 관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제가 20년을 관찰했다는 겁니다. 인원수로만요, 한 7만 명 이상 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그냥 그거 한 일에도 외부 돌아다니면서 거기에서 수십 년 사신 분들부터 금방 온 사람까지 그 가족까지 친지까지 다 관찰했다면 그 인원 훨씬 이상이 되죠. 그리고 또 지역이 뭐 가까운 일본, 중국, 그죠? 동남아시아는 제가 잘 안 가지만 일본, 중국, 한 대만까지는 가니까 대만, 홍콩 이런 쪽, 그 다음에 뭐 미국, 그죠? 미국, 캐나다, 그 다음에 유럽 각국. 그것도 유럽도 동유럽도 있고 서유럽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아프리카를 가진 않지만 아프리카 가까운 모로코나, 그죠? 뭐 알제리나 이런 쪽, 그 다음에 러시아 쪽, 러시아도 나눠져 있죠. 한국 바로 위에 있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가 반대편에 유럽 쪽에 붙은 모스크바 쪽, 이런 쪽, 그런 부분 거기 계신 분들을 다 관찰해 보면 또 실제로 한국 사람만 관찰하는 게 아니고 제가 결혼할 때쯤에 참 재밌는 게 유행이 하나 있었어요. 특히 부산 지역에서, 경남 지역에서 유행이 하나 싹 돌았는데, 그때 러시아 사람들이 부산에 엄청나게 들어오면서 러시아 사람하고 결혼하는 비즈니스 파트너나 이런 사람들이 러시아 사람하고 결혼하고 하는 케이스가 막 생겼어요. 요즘처럼 막 가가지고 원정 결혼하는 게 아니고 실제 러시아 사람이 한국 들어와서 같이 일하게 되면서 사귀어서, 그런데 그러면서도 그 사람들을 아주 관찰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요. 그런 걸 통해서 실제 현지인들도 그런 걸 통해서, 그 다음에 제가 캐나다 있을 때도 그 화교나 인도 분들 또 이란 분들 되게 많죠. 그죠? 그런 분들 백인이라고 하는 외국인들은 당연한 거고, 이런 사람들 다 각도로 관찰하고 했을 때 실제로 재밌는 건 미국이나 유럽 분들 또 캐나다 분들 이런 분들은 자기한테 맞는 지역에 가서 살고 있어요. 그런 분들 되게 많습니다. 한국 사람보다 그 사람들은 해외 이동이 훨씬 더 자유롭죠. 비자 때문에 자유롭고요. 실제 직업적인 구성을 하는데 자유롭고, 더 큰 거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관이 좀 약해요. 외국인들이 관이 좀 약하기 때문에 아무 일이나 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 데나 가서 자기 편한 데 가서 막 삽니다. 그런 부분을 다 관찰했을 때 이렇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외국에 나가면 가장 크게 느끼는 변화는 잠을 잘 잔다든지 이런 거죠. 보통 이런 분들은 국내에서는 잠을 잘 못 잔다. 그러니까 실제로 낮밤이 바뀌어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낮밤이 바뀌어 있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나이가 많이 들었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외국을 한번 나가보는 게 맞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 평생 그렇게 잘 잡은 건 처음이라고 말하기까지 한다. 제가 권해서 한번 나가보라고 하니까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두 번째 특징은 왠지 모를 자신감이 생긴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잠 잘 자고 잘 먹고 잘 싸고 나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자기 지역에 간다면. 그렇습니다. 국내에서는 내가 뭘 하면 누군가 막아서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시켰을 경우 크게 실수하게 되거나 남에게 속는 결과가 발생해 자신은 뭘 해도 안 된다는 생각에 빠져서 점점점 자존감이 바닥이 되어 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단순히 외국에 여행을 나갔을 뿐인데 그전엔 경험하지 못한 자존감이 높아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 그 밖에도 아주 짧은 기간이지만 국내와는 다른 여러 가지 장점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니까 단순히 나가봄으로써 이런 걸 경험하게 된다니까 한번 나가보시라고 말씀을 드린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무조건 해외에 나가는 게 좋냐고 물으실 수 있다. 저는 당연히 그렇다고 말씀드립니다. 왜냐면 경험이라도 하고 오면 되니까. 그렇죠? 하지만 그 나가야 할 운이 끝나버리면 그때 운이 해외보다 국내가 더 좋게 변한다. 그래서 어떤 분들한테는 이때까지 있다가 오세요 하는 분들도 있고요. 계속 계셔도 됩니다 하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됩니다. 잠도 국내가 더 잘 오겠다 이런 시점. 그래서 변화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 사람의 인생의 등락이 좌우되는 것이다.
사실 필자는 사주 컨설팅이란 걸 사주 컨설팅이라는 건 이걸 읽어주는 것만으로도 역할은 다한 걸로 본다. 그만큼 태어난 지역과 사는 지역은 인생의 운의 변화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이걸 보고 비웃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 그렇겠죠? 저 새끼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겨우 잠 잘 자고 자존감 높아지는 게 인생에서 뭐 그리 중요하다고 그것 때문에 외국에 나가 사는 게 좋다고 떠벌리냐면서 말이다. 이렇게 지금 하시는 분 있겠죠? 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면 며칠 밤새고 뭔 일이든 해보기 바란다. 그러니까 잠 못 자고 한번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밤에 억지로 잠 깨가 잠 못 자고 한번 살아보라는 거죠. 실제로 그게 인생, 자기 인생인 사람도 있다는 거죠. 잠 제대로 못 자는 게. 불면증이 아니에요, 이건. 불면증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냥 못 자는 거예요. 그냥 못 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운전 빼고, 네, 괜히 그, 테스트 한다고 운전까지 했다가 사고, 정말 큰 사고 치니까. 인생이 별거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잠 잘 자고, 매사에 의욕만 있으면 못할 게 없다. 사람이라는 게 되게 단순하다는 거죠. 그 단순함을 충족시켜 줄 지역이 자기의 지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인생은 단순한 것인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살아야 할 지역에 살지 않음으로 인생이 단순해질 수 있다는 것조차 모르면서 인생을 몽롱하게 항상 잠에 취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잠 제대로 못 잔 사람이 사회 낮에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고 그럼 맨날 멍 때리고 살다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일이 제대로 안 되면 자존감 떨어지고 나는 왜 이렇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필자가 말하는 외국, 해외는 미국, 캐나다, 유럽, 남미 등 경도상으로 반대편에 있는 7시간 이상 시차가 나는 지역과 일본, 괌, 하와이 등 동쪽에 위치한 곳이다. 이게 한국에 태어났을 때 캐나다와 미국에 유학, 이민 거주하는 분들을 컨설팅해드리면 필자가 지금까지 말한 지역의 중요성은 더 크게 부각된다. 필자 역시도 운이 변하면서 반대편이 제가 캐나다 있을 때 쓴 글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곳 캐나다가 살아야 할 지역이 되면서 점차 체류기한이 늘어가고 있다. 나나 여러분이나 지구의 대음량적인 관점에서는 그냥 미미한 존재일 뿐인 것이다. 이렇게 글이 끝났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사주 안 보더라도 제가 사주 보라는 말이 아니죠. 이 내용은 그냥 한국에서 사는데 안 풀린다. 피곤하다. 잠 온다. 낮에 잠 온다. 멍 때린다. 그러면 외국 나가보는데 어떤 외국이다? 7시간 이상 지역. 뭐 6시간 이상 지역이 7시간 이상 지역이에요. 계산해보면. 그러니까 그 의미는 뭐냐면 어차피 한 바퀴 돌면 24시간이니까. 그죠? 한 바퀴 돌면 24시간이니까 6시간만 지나가면 이제 낮밤이 바뀌는 개념이죠. 그런 지역에 가면 어떻다? 나의 수면 리듬이 맞아진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맞습니다. 그게 어디 나온다? 사주에. 사주에 그걸 어떻게 읽는다? 제 사주 강의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들어보십시오. 강의 내용을 들어보시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외국에 대한 내용. 이 다음 내용도 또 외국에 대한 내용인데 내용을 한번 읽어보고 강의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해외에 나가면 나가야 할 사주. 해외에 나갈 사주. 안 봐도 어쩌면 나가야 된다? 낮에 잠이 계속 온다. 밤에 잠이 안 온다면 나가야 될 사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신에 그런 사람의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무조건 나가서 막 그 사실을 외국 나가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인생을 다 바꾸는데 뭐 언어도 안 되는데 그렇죠? 그런데 무턱대고 나가면은 그래도 나가보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무턱대고 나갔다가 운이 탁 바뀌어서 한국이 또 좋아지면 또 들어오면 되지만 너무 많은 어떤 뭔가 그쪽에 뭐 집도 사놓고 뭐도 이러면 또 나중에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일단 중요한 거는 여행부터 한번 갔다 오시고 여행 가셔서 아 거기가 너무 잘 맞는 게 느껴진다 그러면 상담 한번 받으세요. 뭐 집 몇 억 주고 집 사는 그것도 있는데 그 정도면 이제 상담비 아까울 이유가 없죠. 상담 한번 받으셔가지고 진짜 나가야 되는지 나가서 언제 들어와야 되는지 그런 거 제가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제 강의를 보고 공부를 아주 많으셔가지고 그냥
근처에서 그런 상담을 받을 수 있을 때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대부분의 사주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음양적인 부분을 무시하고 말도 안 되는 사주를 봐주고 공부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점점 개선되겠죠. 개선되겠죠. 그런 분들도 제가 어제 어떤 분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강의하지 말고 그냥 자기가 아카데미처럼 하나 만들 테니까 몇 명만 모아서 해봅시다. 그런데 됐다. 야, 미쳤나? 돈 얼마 번다고 그걸 하냐? 이거 안 하고 그냥 일하는 게 낫다 이거 돌려보내버렸는데, 그러니까 좀 이게 아직 제 강의를 1,000명 정도도 안 듣고 있어요. 그죠? 지금 사주 이거 본 제가 전에 통계낸 걸 보면 사주 공부하는 분들만 우리나라에 뭐 몇백만 명 있다고 들었는데, 몇백만 명은 아니겠다고, 몇십만 명 제가 잘못 들었나? 몇십만 명? 그죠? 그 중에서 실제 뭐 개업하고 한 사람이 몇만 명이 있고, 이렇게 들었는데, 뭐 몇만 명이 막 그러고 있고, 한 몇십만 명이 공부하고 있는데, 1,000명 정도만, 제가 지금 제대로 된 사주를 공부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도 희망이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